이 뉴스타트의 승패의 관건은 선택에 있다. 그렇죠? 우리 선택이 선택의 대상은 뭐예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또 정신이냐, 잡신이냐, 그겁니다. 정말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주로 이 용서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용서하자. 이거는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 안 돼. 나한테 해코지를 했으니까 미워하는 것은 뭐예요? 노력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미워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냥 기가 막혀 버리고 그냥 유전자가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고 쉬워.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렇게 부모들로부터 그렇게 그런 유전적 성향을 받았습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 제가 성경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믿기 힘들었던 말이 뭐냐고 하면 성경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죄인, 죄인이 내가 죄를 지은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근데 왜 내가 죄인이냐? 그거를 물어봐도 대답을 좀 제대로 알아듣게 해주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모든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그러면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가지고 유전자가 변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변한 유전자를 우리 후손들이 타고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참 이상하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은 이제는 설명이 가능해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죄라는 것은 뭐예요? 생각이야. 그렇죠? 내가 미워 죽겠다. 그럼 그 미움, 증오, 분노, 가 죄라 이 말이에요. 왜 죄요? 그 자식이 잘못했는데 내가 미워하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니야. 그 자식이 너한테 아무리 잘못해도 네가 그 자식을 미워하면 네가 죽는다 이거야. 그래서 죄라는 것은 내가 뭐를 선택하는 게 죄요? 죽음을 선택하는 게 죄야.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나한테 잘못해도 네가 죽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맨날 살리려고 하는데, 맨날 생명을 줘서 네 유전자를 켜서 너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주고 싶으면 돼. 너는 왜 증오를 선택해가지고 네 유전자를 꺼가지고 자꾸 뭐요? 죽으려고 하느냐 이거야. 근데 선택이 잘못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를 선택하는 게 죄다? 죽음을 선택하는 게 죄다. 그렇게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그럼요. 부모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난 자꾸 죽음을 선택하고 있어. 그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안 해요?
아프게 하죠. 또 누구 마음도 아파요? 내 마음도 아프지. 그런데 아픈 거를 다 선택한다고. 그래서 이 죽음을, 사망을 선택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망을 선택하는 그런 뭐예요? 나쁜 본성, 잘못된 본성을 유전받았다는 거예요. 아, 제가 생명을 좀 아무리 이론적으로 생명을 이상구 박사처럼 설명을 잘해도 그래도 이 좀 피부로 생명이란 걸 느끼고 싶어가지고 한 2년 전에 우리 방 안에서 병아리를 실제로 부화시켜봤어요. 그 부화기 있어요. 만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만한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전기로 해가지고 온도를 38도로 딱 유지해가지고 계란을 넣어놓으면 병아리가 부화가 돼서 나와요.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병아리들이 나왔어. 나왔어.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병아리들이 채소를 좋아할 것 같아. 근데 그 병아리 사료가 있더라고요, 따로. 근데 그걸 사서 주다가 채소를 좀 줘볼까? 그 채소를 목에 걸릴까봐 아주 잘게 썰었어요. 그래서 이제 촘촘하게 조금 해서 병아리가 삼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열심히 만드는데 가끔 가다가 그 중에 덜 잘라져가지고 이 긴 놈들이 나와, 이렇게. 한 1cm, 1.5cm 이렇게. 가느다란 실같이 긴 놈들이 나와요. 근데 병아리들이 말입니다. 콕콕콕콕 그 채소를 쪄, 채소를 굉장히 좋아해요, 하여튼. 콕콕콕콕 쪄 먹다가 긴 놈 탁 집잖아요? 그럼 어떡하게? 손살처럼 도망갑니다. 그러면 다른 병아리들도 그 먹을 게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놈을 따라가서 뺏으려 그래요. 그 놈의 새끼들이 언제 그걸 배웠을까? 배우려고 도대체 이제 태어난 지 뭐예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이놈들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쟁이들이야. 그렇죠? 그래서 긴 놈 하나 물면 뭐예요? 안 뺏기려고. 그 누가 뺏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 게 유전자에 다 입력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유전적으로 그런 존재야. 그거를 제일 확실하게 밝힌 실험이 있어요. 저는 이 실험을 누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실험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가지고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아담과 이브가 생각을 뭐예요? 잘못한 거야. 나쁜 뜻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변했죠. 그 변한 유전자가 우리들에게 전달돼서 우리도 결국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진짜로 증명해내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뭐 그분들이 그 과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할 때 뭐 성경을 증명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전자 의학 속에 어떤 분야가 있냐고 하면은 behavioral genetics라는 분야가 있어요. 즉 행동 유전학이라는 게
있어요. 행동조정하기 여기 슬라이드에도 하나 있는데 보시면 여러분 그 동물이나 곤충들이 교미하잖아요. 그렇죠? 암컷하고 수컷하고 만나가지고 그럴 때 아무렇게나 후닥닥 안 해요. 다 태어날 때부터 그 어떻게 하는 그 행동 그 습관 그게 유전자 이미 정해져 있다고 아시겠죠? 자 한번 볼까요? 이거 초파리들입니다. 과일 사다가 오래 놔두면 생기는 초파리들. 자 이 보면 understanding the genetic 유전적이란 말입니다. genetic은 genetic construction 구조, behavior 행동입니다. 이 행동에 이 행동도 유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런 거를 연구하는 유전자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뭐를 연구를 했냐면은 이 초파리들이 눈꽃만 해요. 근데 눈꽃만한 초파리들을 잡아 가지고 딱 보면 이렇게 색깔이 있어요. 아시겠죠? 색깔이 있는데, 자, 이제 요거는 암컷이에요. 요거는 수컷. 이 수컷이 이 암컷하고 교미를 하고 싶으면, 교미를 하고 싶다. 그리고 또 이 암컷도, 아, 이 수컷이 나하고 교미를 하고 싶구나. 하는 것이 소통이 돼서 이 암컷이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 있다고 만약 이 암컷이 지금 이 수컷이 지금 암컷의 어느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오른쪽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 수컷이 암컷의 오른쪽 각도가 몇 도예요? 45도 각도입니다. 이 45도 각도로 탁 접근을 하면 이 암컷은 어머머 올 것이 왔구나. 이걸 그 수컷의 의도를 암컷이 본능적으로 짐작해요. 만약 이 수컷이 이쪽 좌측 45도 각도로 접근했더라면, 암컷은 몰라요. 제가 왜 나한테 오는지 몰라.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이 뒷공무니를 따라가면 여학생이, 어머머, 올 것이 왔구나. 근데 이 초파리들은 반드시 전방, 후방은 안 돼요. 전방, 우측, 45도 각도 딱 정해져 있어. 이게 유전자에 정해져 있어. 희한하죠. 이런 거를 행동 유전자학이라고 그래요. 이 행동도 프로그램이 딱 짜져 있어요. 참 묘하죠. 그래서, 딱 접근하면 이 암컷이 어머머 얘가 나하고 그걸 하고 싶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이 암컷은 어떻게 행동하도록 유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여자분들. 이제 가상하고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딱 느꼈어. 근데 다 알아 이제 여자들 눈치가 얼마나 빠릅니까?
여자 눈치 비하면 남자 눈이 바보, 바보급이야. 그렇죠. 이제, 그래서 여자가 여러분이 눈치를 탁 챘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어서 오세요. 그랬어요? 아니죠. 저 상당히 마음에 드는 남학생이 태어났는데, 어서 오세요. 안 그랬죠? 그거는 그렇게 여러분이 유전자 입력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입력돼 있어요? 모른 척. 알면서도 뭐예요? 뭐라, 나는 모르는데. 그러면서 탁 튕기면서 그냥 직진. 이 초파리들도 그렇대요, 세상에. 이렇게 우측 45도 각도에 접근하면 이게 분명히 내가 좋아서 지금 교미하자는 신호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초파리들은 뭐예요? 모른 척하고 직진한데. 그럴 때 이 수컷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암컷이 싹 지나가려고 할 때 그냥 보내버리면 이 일이 성사가 안 된대. 네. 그냥 보내지 말고 이 수컷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짝 건드려야 돼. 살짝 건드리면서 5분만. 그러면 이 암컷이 그제서야 눈치를 챈 척하면서 어머머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면 이 수컷이 위치를 바꿔야 돼. 응? 바꿔가지고 이 암컷의 가슴 부위 이 레벨에 와가지고 오른쪽 날개로 이것을 진동시켜야 돼요. 진동시켜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부를까? 네, 아마 이랬겠죠, 수컷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그랬겠죠. 그러면 이 암컷이 이제 이렇게 해서 협조를 해서 이렇게, 이거는 풍기문란이니까. 그래서 성공한대. 이렇게 초파리들, 진짜 이 세상의 미물에 불과한 초파리들까지도 이러한 뭐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주의 기똥찬 배려가 숨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자기들이 지어낸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유전자에 다 이렇게. 여러분, 그 학들 있잖아요, 학. 만나면 뭐예요? 학 춤추고, 그리고 교미하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참 우리 유전자를 들여다보면, 그냥, 여러분,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를 해서 생겨난 것이 절대로 아니, 그건 아니야. 그 창조가 맞다. 이런 걸 보면 너무나 예술적으로 되어 있는 거야. 참 놀랍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 속에는 다 하나님 구석구석에 이런 여러분 꽃 하나도요. 이게 다 이 꽃 모양 이런 거 유전자의 기록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 유전자 기록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바꿔치기 하면 꽃이 병신꽃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가 이런 모양이 이런 색깔이 나오도록 어떻게 유전자에 쫙 프로그램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박수. 그러니까. 이런 걸 뭐 신기하다 이 말이야.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야.
이제 그러한 신비로움이 그게 다 신비로울수록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아름답구나. 이제 예, 그런데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 지난 강의 시간에 동물들도 무엇을 좋아해요? 그 꽃 향기를 좋아한다. 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미국에 그 이 실험을 한 데가 어디냐면 조지아주라고 하는 그 아틀란타 거기 가면 굉장히 좋은 인류 의과대학인 에머리 의과대학이라는 대학에서 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봄 되면 그 조지아주는 봄에 꽃이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벚꽃이 많이 펴요. 벚꽃, 개나리 막 이런 게 아주 화려하게 피는데 여러분 벚꽃 향기 맡아봤어요? 향기 있어요. 아주 좋아요. 은은해서 실제로 벚꽃을 이렇게 품고 하면 막 황홀한 향기가 납니다.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나무가 크고 그러니까 그냥 보고만 지나가는데 여기 이제 봄 되면 벚꽃이 막 굉장하거든요. 그럼 벚꽃이 쭉쭉 우리 저기 앞마당에도 저쪽 이제 거기 막 크리스탈 그쪽은 벚꽃 나무가 쫙 있고 이 우리 저기 뒷마당 걸로 가지가 쭉 쳐져가지고 그걸 이렇게 벚꽃 가지를 안고 아주 좋은 향기가 납니다. 저는 그 저쪽 내려가는 길로 그 우리 데크 길 그쪽 반대편에도 벚꽃이 막 쫙 있어요. 가면서 그냥 나무 한만 하면 가면 와 유전자 막 켜지죠. 근데 이 과학자들이 뭘 발견하고 쥐들도 실험실의 쥐들도 벚꽃 향기를 좋아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벚꽃 향기를 쫙 이렇게 실험실에 뿜어주면 쥐들이 아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 벚꽃 향기를 나게 하는 그 향기라는 게 다 화학 물질이거든. 근데 그 화학 물질을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뭐예요? 향수 만드는 거요. 장미 향기도 다 향수예요. 그래서 이 향기라는 것이 굉장히, 영어로 하면 powerful. 굉장한 영향력을 미쳐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가도, 이게 무슨 향기야? 확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 유전자 상태를 확 바꿉니다. 예. 그래서 이 향기가 좋다. 그래서 이 봄이라는 계절이 이게 참 좋은 계절이요. 예. 온갖 꽃들이. 봄이 와서 제일 먼저 향기를 피우는 게 무슨 꽃인 줄 아세요? 예?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악산 와서 알았는데 봄에 이제 산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노란 꽃입니다. 생강꽃이에요. 산수인은 생강보다 늦죠. 아세요? 그래서 이 생강꽃 향기가 상당히 강력해요. 꽃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연하게 다른데 조금 떨어져서 보면 산수유나 생강꽃 노랗게 조그맣게 이렇게 탁 올라와서 그리고 이제 산수유가 좀 있다고 피고 생강꽃인데 노란색 꼭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강꽃 보고 산수유라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 이제 한 가지만 꺾어서 조금 한 몇 개 핀 것도 방에 갖다 꽂아놓으면 방 안에 향기가 막 가득해요. 그래서 이제 벚꽃 향수를 만들어가지고 쥐한테 뿌려주는 거야. 피식피식 몇 번 뿌려주면 쥐들이, 아, 좋다. 그 쥐들이 즐거워. 자, 무슨 유전자가 켜져요? 엔돌핀 유전자 켜져. 그러니까 이게 다 우주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좋은 게 있으면 좋은 유전자들이 켜지게 다 돼요. 뭐예요? 있다고. 그러니까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사랑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내 유전자가 켜질 수밖에 없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존재,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를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 유전자를 위하여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목적이 돼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봐도 참 아름답게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프로그램이 세상에 눈꽃만한 초파리 한 마리 그 사회에서도 이런 아름다움을 입력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벚꽃 향수만 뿌려주면 지들이 좋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확실히 이제 관찰했어요. 관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실험을 했냐고 하면 벚꽃 향기를 칙칙 뿌려주고 나자 말자 이 지들이 좋다 할 순간에 전기 쇼크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막 고양이 소리를 녹음해서 막 냐옹 하고 막 쥐들 그러니까 지금 벚꽃 아 벚꽃 향기 아 좋다 쫘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조건반사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옛날에는 벚꽃 향기 좋구나 하면 엔돌핀 유전자가 조건반사적으로 켜졌어. 또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도 조건반사적으로 켜졌어. 그런데 이제는 과학자들이 인위적으로 그걸 바꾸는 거야. 아시겠죠? 벚꽃 향기만 났다 하면 뭐예요? 이렇게 돼.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본래 입력해뒀던 좋은 조건반사가 변질되버리는 그래서 나중에는 어때요? 그거 한참 하고 나면 이제는 벚꽃 향기 뿌려주고 전기 충격 안 주고 고양이 소리 안 나도 지들이 어떻게 돼? 벚꽃 향기만 맡았다면 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것이 뜻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왜? 벚꽃 향기의 뜻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여러분 그 우리 조건반사 공부할 때 처음에는 땡 종소리가 좋은 뜻이 있어 안 좋은 뜻 그런데 그게 나쁜 뜻으로 변하면 그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을 이 세상이 사단이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 하자만 들어도 우리가 다 좋아하게 돼 있었는데 예. 이제는 뭐라고 가르쳐가지고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이제 뒤틀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벌 준다, 지옥 보낸다, 영영 타는 불에 들어가서 막 죽지도 않고 막 천벌을 내린다. 이러니까 하나님 하자만 나오면 뭐요? 유전자 켜지는 게 아니라 도로 꺼지는 거야. 그런 세상이 변질된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세상의 변질은 누가 시키는 거요? 그게 악령들이, 잡신들이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이 사실상 이 배경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런 걸. 그래야 여러분이 이 영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여러분 유전자가 회복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는 벚꽃 향기 향수만 살짝 뿌려줬다면 지들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네.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공포증이 많습니다. 공포증 또는 뭐 공황장애. 공황장애란 게 뭐예요? 공황이란 게 뭐예요? 두려움, 무서움. 옛날에는 요 정도 무서우면 그냥 어머 무서워 뭐 이러고 끝났는데 이게 점점 악화돼서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조금밖에 안 무서웠던 것이 이제는 뭐예요? 으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옛날에는 조금 열받았지만 오케이 뭐 충분히 참을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점점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별거 아닌데도 뭐예요? 과격한 반응이 나타나. 어머, 내가 왜 이러지? 그런 반응을 해놓고는 후회합니다. 그런 거를 분노 조절 장애, 공황 장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조절 장애 때문에 자살을 시도해요. 왜? 너무 막 과격한 반응을 하는. 내가 생각해도, 나중에 생각해도, 내가 왜 그 정도로 그런 반응을 했지? 그렇죠? 그래서 요즘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장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신체 장애자가 아니고 뭐 장애자들이요? 이 마음 장애자들이야. 그래서 이 마음 장애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영적 균형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님과 잡신들의 균형이 깨져서 이렇게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면 그렇게 된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정신을 차려야 돼. 진선미를 내가 배우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 성령을 받아야 돼.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네. 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지들을, 그 이제, 벚꽃 향기를 좋아할 때 그 상태의 유전자하고, 이제 벚꽃 향기에 뭐예요? 공황장애가 생겼어. 그런 상태하고 보니까 유전자가 변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유전자가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고 하면요.
그렇게 유전자가 변한 벚꽃 향기에 대한 공황장애가 발생한 수컷과 멀쩡한 암컷을 이제 교미를 시켜가지고 새끼가 태어났어. 태어나서 그 새끼들만 옹기종기 있는 데다가 근데 새끼들이 조금 컸어. 거기다가 벚꽃 향기 향수를 칫칫 뿌려주니까 새끼들이 어떻게 할게? 새끼들은 벚꽃 향기 처음 맡아봤어.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사망적 성향이 유전자에 입력돼가지고 후손에게도 어떻게 전달된 거야. 유전자를 통해서. 네. 그래서 그게 성경을 입증한 셈이 돼버렸어요. 놀라운 거죠. 예. 네. 놀라운 얘기예요, 이거. 과학적으로. 이야, 저는 그걸 읽고, 그 논문을 읽고, 이야, 역시 성경은 성경이구나. 성경은 진리를 얘기하고, 죄가 유전이 된다. 이거 말도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 유전자 차원에서 보면 죄가 유전될 수 있어. 왜? 죄는 하나의 뜻이니까. 진선미 반대 뜻. 그렇죠? 증오, 분노. 반대 뜻이니까. 아, 여러분. 그래서 그 죄가 두려움, 혹은 증오심, 이런 것도 뭐예요? 유전한다는 사실. 유전자에 입력됐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딸이 그 엄마의 유전자를, 유방암 유전자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근데 이제, 엄마가, 나이 30에 나를 낳았다. 근데 딸이다. 내가 딸이다. 근데 엄마는 나이 45세에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딸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왜? 딸은 이미 엄마가 30대에 태어났고 엄마가 30대까지는 엄마 유전자가 변한 일이 뭐예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엄마가 30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딸은 32살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면 딸이 엄마 유방암 유전자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럼 엄마 유방암 유전자를 딸이 받았다고 해서 딸은 유방암을 걸릴 수밖에 없나요? 아니지. 왜 안 해요? 아니, 이렇게 해놓고 대답을 못 해요. 그렇죠. 딸은 엄마와 다른 선택을 하면 돼. 그렇죠. 엄마는 여러 가지 아빠를 미워하는 선택을 했을 거고 뭐 이런저런 부정적인 선택을 했을 텐데 딸은 뉴 스타트를 선택을 했다면 딸은 그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나쁜 변질된 유전자일지라도 그 유전자는 뉴 스타트를 통하여 어떻게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딸은 엄마로부터 유방암 유전자를 받았을지라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뉴 스타트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이렇게 유전자는 이렇게 그 우리의 그 습관 그렇죠? 이 하는 짓
이런 것들이 다 조상으로부터 유전받는. 그러니까 병아리가 갓 태어난 병아리일지라도 이미 뭐예요? 나 내 혼자서 지금 제일 긴 놈을 물었다 하면 누가 뺏어 먹으러 올 거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그리고 본능적으로 토껴. 그런데 또 그 옆에 놈이 이제 보면 콕콕 집어 먹을 게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끼는 놈을 또 따라가. 그래, 그것도 뺏어 먹어요, 또.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그래서 제가 보고, 이야. 이 욕심, 이기심, 이런 게 다 유전받았구나.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유전받았으니까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내가 분노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 다 당연한 반응이야.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싸워야 돼, 세상에. 이것과 싸우려면 내가 뭘 받아야 돼? 무조건적 사랑의 영을 받아야 돼. 아, 이건 아니야. 이 내 유전자 입력된 대로 내가 계속 따라가다가는, 아, 이거는 죽음이야. 생명, 무조건적 사랑으로 받아서 그것과 투쟁해야 돼. 예, 네, 아세요? 그래서 이 투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죠. 자. 자, 이제 우리가 성령과 악령 사이, 진실과 거짓 사이, 선과 악 사이, 예, 그 다음에 아름다움과 더러움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선택을 하려면, 결국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정신님으로부터. 사랑.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랑이다 할 때,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미워해, 안 해요? 미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 왜? 사랑이다 그래 놓고 내 말 안 들으면 미워하면 누가 죽어? 내가 죽잖아. 내 유전자 꺼지고. 하나님은 사망이 아니라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며 사랑일 때는 우리 사랑하고는 질적으로 뭐예요? 다르다 이게.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는 것은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미워. 그럼 그 미워하는 게 무슨 생명이야? 사망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은 결국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사망적 사랑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확 나타나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랬었고 사랑하지 말 것을 캐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니까. 사랑이란 건 절대 그런 후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선택에 성공을 해야 돼. 그렇죠? 이 선택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선택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일에 우리가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선택에 승리를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인간이고 악령은 잡신들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잡신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다? 기도. 기도다 이 말이야. 기도하고 노래하고 정 안 되면 뭐요? 하하하하 웃기라도 하는 이제 그런 강력한 선택 액션까지 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야, 내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 내가 뭐를 취해야 돼? 액션 행동으로 내 선택을 나타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액션을 취한다는 것이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쑥스럽다 이거야. 쑥. 이놈의 쑥이 뭔지. 쑥에다가 목숨을 거는 사람들 많아. 쑥스러워서 못 해. 안 해. 해야 된다고 이상구 박사 강의할 때는 박수까지 쳐놓고도 안 해. 박사님이 강의했을 때는 맞다. 박수 쳤어. 그런데 막상 지금 액션으로 옮겨야 되는 이 순간에는 안 해. 뭐 때문에? 쑥. 그러니까 상구 박사 강의보다는 쑥이 더 강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무엇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쑥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야. 그 쑥의 정체가 뭘까? 그게 잡신이요. 아시겠죠? 야야 인마 쑥스럽게 막 이런다고. 누가 본대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그렇게 의식을 해요? 남의 눈을. 아니 내가 지금 살아야 되잖아. 내가 지금 이 병이 나야 되잖아. 그런데 쑥이 오면 병 안 나도 괜찮아. 이렇게 돼버려. 쑥이 더 중요해. 야, 여러분, 그래서 이 쑥을 극복할 줄, 이 쑥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네. 기도하려니까 쑥스러워. 여러분, 사실 그래요. 얼마나 쑥스러운데. 저도 옛날에, 일생일대 기도를 처음 해본 일이 있는데, 야, 하나님 하자가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 쑥이라는 건 말입니다. 힘이 센 것 같아도요. 쑥 눌러버리면 쑥 들어가는 게 또 쑥이에요. 여러분 한번 쑥 눌러보면요. 이 쑥이 하나도 힘이 없어. 저는 평생 몸이 아주 약하고 병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이 뉴 스타트를 해가지고 내 건강을 반드시 회복해야지. 딱 보니까 뉴스타트를 공부해 보니까 이 길을 선택해서 가면 내 건강은 막 온갖 병이 많았거든. 병이 15가지가 있었어. 제가 제일 고생했던 병이 기관지 천식. 그 다음에 이제 역류성 식도염. 그 다음에 축농증. 고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성적 소화불량에다가 십이지장과예요. 그리고 신경성 대장염. 막, 똥이 마려워가지고 막, 팍 달려가는데도 화장실 가서 턱 앉으면 똥이 또 안 나와. 그래서 이 똥 안 나오고, 이제 그래서 또 일어서서 가다 보면 또 똥이 또 확 마려. 그래서 가면 또, 그 다음에 설사가 쫙 나와. 이런 그 신경성 대장염. 뭐 거기다가 무좀에다가 치질에다가 뭐 탈모 좀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고 뭐 15가지 병이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막 약 먹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 뉴스타트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뉴스타트를 만나서 딱 제가 앉아서 보니까 이 길로 가면 내 모든 병은 뭐요?
나는구나. 맞아.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길은 이 길밖에는 없구나. 그래서 그 병 15가지가 지금 하나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이 건강 회복에 완전히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 제가 뉴스타트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이 뉴스타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건강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운동 착실히 하고 이제 스트레칭도 꼭 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잖아요. 제가 이제 뭐 한국에서도 뭐 어디서 초청하고 그다음에 호주에서도 오라 그러고 또 뭐 독일서도 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비행기 타고 여행한 시간이 많은데 비행기 한번 탔다 하면 뭐 이게 다 장거리야. 대개 9시간, 10시간, 12시간 하는데 거기 그냥 한 자리에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돼. 모세혈관 다 축소돼. 그럼 이제 중간쯤 돼서 이제 스트레칭 하잖아요. 그 요즘은 상당히 나아졌어요. 옛날에 대한항공을 타고 이제 스트레칭을 하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빙신 육갑 한다 그래 그러죠. 요즘은 그런 게 상당히 없어졌어. 그런데 제가 이제 뭐 하고 있으면 이제 저 맨 뒤에 가서 이제 하고 있으면 그 이제 어떤 사람이 보고 옆에 친구 쿡쿡 찔렀어. 저 뒤로 보래. 그럼 이제 보고 또 뭐 킬킬대고 뭐 또 뭐 자기들끼리 뭐 빙신 새끼 육갑 한다 뭐 그 뻔할 뻔차지. 요즘은 그런 거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옛날 한 20년 전 그때는 그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쑥스러워서 안 해야 돼? 그럼 내가 빙신이지, 진짜 빙신이지. 쑥스러워서 못하면 병신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쫙 해서 이제, 보잖아요? 그럼, 안녕하세요. 그럼 막 쑥 들어가, 쑥! 다시는 안 쳐다봐요. 이 쑥이란 게 말입니다. 참 이상하다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뉴스타트 하고 이제 막 산에 살고, 그래서 애 엄마가 그냥 떠나버렸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애들, 딸 둘이 하고, 이제 아들 하나를 데리고 이제 키우면서 살아야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옷도 사야 될 거 아니오. 이야. 딸 둘이 데리고 옷 사러 가는 것처럼 고통이 없더라고. 옷들이 말이야. 마음에 든다 그랬다가 안 든다 그랬다가 사놓고 또 바꿔야 된다 그랬다. 막 얘들 데리고 막 쇼핑 가면 막 신경질이 막 머리가. 그러니까 이건 엄마가 데리고 가야지. 아빠가 뭘 알아야지. 엄마는 이게 좋아.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 우리 옆에 서서 뭐. 그래가지고 아예 돈 얼마씩 딱 주고 지금부터 2시간 후에 이 자리에 집합. 끝. 그러면 이제 저는 뭐 해? 이제 걷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 그러면 이 아빠가 스트레칭 하는 것이 그 딸들이 쑥스러워해요. 참 이상하대. 그래서 얘들이 돈 받아가지고 옷 사러 가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빠 스트레칭 하지 마.
그 자기들이 아빠 스트레칭한 꼬라지들 볼 때도 참 한심했던 모양이야. 그때는 진짜 몰골이 형편없었어요. 제가 KBS 처음 나올 때, 예,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바람 불면 날아가겠다. 니나 잘하세요. 그랬어요. 예. 근데 그거를 제가 쑥을 다 이기고 꾸준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잡신들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잡신들이 캐 이러면 약고 죽어서 못해. 그때 이제 이 쑥을 극복하고 이제 기도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쑥을 극복하는 그 기도, 그 노래, 쉽잖아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 다음에 웃음. 그 이제 웃음 치료예요. 그거 솔직히 말해서 힘들 거 하나도 없고 돈 들어 안 들어. 이거를 안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배워놓고 이거 안 하면 말짱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쑥을 이기는 그 용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몸이 약했던 이유가, 그렇게 그 병이 많았던 이유가, 옛날부터 제가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만주에서 태어났어요. 만주.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만주 장춘에서 태어난. 그 장춘이라는 그 근처에 그때 뭐 장춘이란 게 별 볼 일 없는 도시였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만주를 먹었잖아요. 우리 이제 한국을 먹고 이제 만주로 올라가서 만주도 점령해가지고 만주의 도시를, 그러니까 만주 수도, 그래서 그 수도를 일본 사람들이 신경이라 그랬습니다. 신교, 도쿄. 그다음에 한국은 뭐요? 한성. 그다음에 이제 거기는 한성이 아니라 경성. 그래서 서울이 경성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대학이 경성제국대학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를 세워놓고 그 도시마다 최고의 대학을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경제국대학, 교토제국대학, 교토도 옛날 수도였으니까, 그 다음에 경성제국대학, 그 다음에 만주를 점령하고 신경제국대학을 세웠어요. 이제 그 제국대학에 우리 아버지가 장학생으로 입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거기서 태어났어. 태어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이제 들어가서 일하게 됐냐면, 척식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정부가 인도를 점령하고 뭘 세웠어요? 척식회사. 척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식민지 개척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동인도 회사처럼 일본도 그 영국의 본을 보고 그대로 답습을 했다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고위 관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 뭐 만주에서는 뭐요, 귀족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을 막 학대하면서 막 일본 사람들 막 그 화롭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저도 일본 이름이야, 일본 사람이야 나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꽈당 8월 15일 항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 여러분, 맞아 죽는 거예요. 이제 일본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막
일본 사람들 막 급하게 대피해야 돼. 거기에 이제 우리도 일본 사람처럼 막 기차 막 타고 막 급하게 도망간 거야. 그때 도망 못 나왔으면 지금 이상구는 중국 국민이야. 조선족이야. 사람 팔자 참 희한하죠. 그런데 그 만주에서 장시간 기차를 타고 이제 이 부산까지. 그래서 부산 가서 이제 배 타고 일본 사람들 일본 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우리는 부산에서 이제 끝났는데 그 동안에 지옥이었어요. 러시아 공군이 막 일본 사람들 막 군대 이동이라고 막 해가지고 막 기차에 탔던 한 칸 하면 반은 다 죽어버렸대. 팔 떨어지고 배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 지옥 같은 아비규환 속에서 애가 이제 그때 제가 43년생이니까 그때는 45년이고 그러니까 만 두 살 몇 개월밖에 안 된 거야. 애가 뭐예요 막 완전히 애가 막 기가 팍 어떻게 됐어? 기가 완전히 죽어. 아니 저거 애가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맨날 아픈 거야.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래서 그런 정신적 충격으로 병이 난 줄 모르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 어린 그 두 살 세 살밖에 안 된 놈을 데리고. 한 방으로 댕기면서 침 놓고 뜸 뜨고 했다고. 그 우리 집도 병원에 가면 저때 우와 뭐 더 뜸 보세요 여러분. 막 그러고 막 침 갖다 찔러줘 막. 그게 막 더 악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가 여러분 완전히 얼이 뭐예요? 얼이 빠진 애가 돼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제가 그런 출신입니다. 아시겠죠? 얼이 빠졌어. 그래서 그 당시에 찍은 옛날에 왜 책상 글상 꺼내가지고 운동장에 탁 놓고 탁 서가지고 사진 찍잖아. 근데 사진 찍은 거 보면요. 이상구 보면 모르고 있어. 그 제 사진이 아주 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출석 부르잖아요 선생님이. 그럼 다른 애들은 다 활발하게 대답해요. 네, 네, 네. 네. 기집 애들도 네. 이상구 그런 뭐야. 이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럼 단순 이상구 왔어? 그런 애였어 제가. 근데 이제는 뭐 매일 사람들 앞에서 구라를 치고 있으니 이게 이렇게 사람은 변할 수 뭐예요?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냐? 그런 상구가.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서 내가 고민이더라고. 내가 앞으로 어른이 돼서 이거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모든 것이 다 무서워. 근데 이제, 머리는 똑똑해서 공부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시험 치면 시험지 나눠주잖아요. 그 시험지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 원지 긁어가지고 등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잉크 묻혀가지고 이제 밀어가지고. 그때 참 선생님들 고생 많이 했고, 막. 그 원지에다가 그, 그 써가지고 그거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 요즘은 뭐요? 컴퓨터로 터득 해서 인쇄하면 쫙쫙 나오는데, 그때는 선생님들 참 고생 많아. 그래서 이제 그게 근데 잘못 걸리면 허해서 안 보이는 거 있고, 또 잘못 걸리면 뭐예요? 시커매서 안 보이는 거 있고. 저는 이제 그런 거 걸렸다면 빵점이야. 왜? 시험지 바꿔달란 말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그걸 발견하고 꼭 시험 때는 와서 봅니다. 제 시험지 보고. 안 보이면 선생님이 와서 바꾸죠.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임상욱 선생님. 아, 임상욱 선생님은 얼짱이고 몸짱이고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그 전교생들의 임상욱 선생님 짱이야. 이렇게 이제 되던 그 담임 선생님이 어쩌다가 이제 우리 집에 가정 방문을 왔는데 그때 우리 이모, 우리 어머니의 동생 여동생이 와 있었는데 막 우리 임상욱 선생님이 뿅 간 거라. 그 후로부터 임상욱 선생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려고 노력하는지. 그거 다 조건적이라, 그렇죠. 이제, 어떤 임상욱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한번 공을 한번 세워보려고 그 상구를 변화시켜 놓으면, 이모 마음에 들 거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뭐라 그러냐면은 반장 부반장을 한 명씩 이제 뽑는데 선거를 해야 돼, 투표를 해야 되잖아. 뽑는데 아, 이 담임 선생님 뭐라 그러냐면은 자, 너희들이 투표를 해서 반장 한 사람 부반장 한 사람을 뽑아라.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 케이스로 담임 선생 직권으로 부반장을 한 명 더 임명하겠다. 그러니까 임명직이지. 그래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아니 뭐 그래, 뭐 부반장이 뭘 둘씩이나 필요해? 뭐 이제 이렇게 혼자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 뽑았어.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 뽑아놨는데 그 임명직 부반장이 누구게? 이상구다 그래요. 그 말 듣는 순간부터 제 다리가 후들후들. 그래가지고 이제 소감, 당선 소감, 저는 이제 임명 소감 발표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선된 놈 두 놈 나가서 씩씩하게 여러분들이 뭐 저를 찍어줘서 감사합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이러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상구 차례야. 다리가 후들후들. 저는 못합니다. 그랬던 사람이야, 제가. 도저히. 도저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담임선생님 생각은 감투를 하나 근사하게 씌워놓으면 뭐예요? 기가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뭐 감투 씌워놔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똥대버렸어. 왜? 온 애들이 뭐예요? 와! 웃었으니까. 저도 뭐 담임선생님한테 너무 미안하고. 근데 뭐 못하는데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집에 갈 때, 이제 교무실 오래요. 그런데 가니까 담임선생님이 상구야. 너 이래가지고 나는데 변해야 돼. 변해야 돼. 내가 너를 변화시키려고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는데 뭐 할 수 없다. 근데 네가 알아서 변할 수밖에 뭐요? 없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그러면 이제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서 집에까지 가는데 한 시간 걸려. 그 한 시간 내내 제가 변해야지. 어떻게 하면 변할까? 변하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난 게 연습을 해야 된다. 뭐를 연습을 해야 되느냐? 웃는 연습을 해야 된다. 는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웃는 연습. 그러니까 그때 웃음 치료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 아시겠죠? 왜 나도 좀 웃고 싶어. 왜 수업 시간에 선생님 와서 우스갯소리 하면 애들이 하하하하한테 그게 막 부러워 죽겠어. 나는 그거 안 웃어. 웃음이 안 나오는데 어떡해. 그래서 나도 좀 그렇게 웃는 거를 연습이라도 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웃는 연습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문 다 닫고 그때 이런 조그만한 그 동그란 그 알루미늄 테 이렇게 해서 그런 거울이 있어. 그 거울을 책상 위에 놓고 웃는 연습을 시작했어. 이게 어색해서 안 되는 거야. 표정만 웃는 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굳어가지고 안 되는 거야. 어색하기 짝이 없어. 그래도 나는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온 힘을 다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하니까 어떤 놈이 그래. 누가 보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내가 뭘 잘못해 헛걸들었나? 이제 또 보세요. 또 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소리가 어디서 나오고 있어? 내 속에서 나오고 있어. 그때 제가 큰 그 중2로서 큰 진리를 깨달았어. 아하, 나 좀 봐라. 웃고 싶은 이상구가 있고 웃지 못하게 하는 이상구가 있구나. 웃고 싶은 이상구는 누가 웃도록 만들고 싶어요? 정신님이,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 그 다음에 나보고 헤 웃지 못하게 하는 놈은 누구요? 그 잡신놈들이요. 그때는 정신님이고 잡신놈이고 몰랐는데 하여튼 내 속에 두 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제 생각에 나는 어느 쪽 나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을 그게 중요하다는 직감적으로 탁 들어오더라고. 그러면 나는 뭐를 어느 쪽을 선택하겠다? 웃는 쪽을 선택하겠다. 딱 해서 그 순간이 이상구가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아시겠죠? 네. 네. 그 순간을 여러분이 직면할 때마다 이 탁.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캬, 이제 거울 보고 있으면 또 그때 막 시끄러. 그래 가지고 제가 그걸 일주일을 막 하루에 막 한 시간씩 꼭 했대니까 거울 보고 연습을. 그래서 일주일이 되니까 애들이 저는 그때까지 이상구라는 애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애에서 반해서. 그러니까 꼬아다 놓은 뭐요? 보리자루 막
근데 이제 그때부터 애들이, 이 새끼 달라졌어? 웃어? 뭐, 이제,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달라졌구나, 달라지기는. 그리고 더 용기가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막, 이게 헤! 하던 새끼도 이제 조용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웃는 인상뿐만 아니라 뭐예요? 소리 내서 웃는 연습하자. 그래서 이제, 하하하하. 그러니까, 이 새끼 조용하던 놈이 또 뭐예요? 시끄러, 새끼야.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완전히 애가 달라진 거요. 그러니까 재밌어. 이제 우스갯소리 선생님이 할 때도 막 같이 웃을 수도 있고 참 좋아.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제 존재를 이제 의식하고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가까이 접근을 하고 친구가 되자고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방학이 됐어. 그래서 제가 이제 방학 때는 이제 울산에 과수원, 우리 외갓집이 과수원이었으니까 울산에 간다. 가서 내가 이 방학이 끝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는 우리 반에서 제일 웃음소리가 큰 놈이 될 거야 라는 결심을 해가지고 과수원 한복판에 가가지고 어떻게 야호 하고 화하하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보시는 이상구를 탄생시킨 순간이었다. 이 말이야. 알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 끝나고 이제 학교로 돌아왔어요. 제가 뭐 볼, 옛날부터 키가 컸으니까 맨 뒷줄에 앉죠, 주로. 이제 오늘 수업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뭐 웃기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맨 뒷줄에 앉았죠. 하하하하! 애들이 전부 놀래가지고. 상고 아니가, 상고. 상고가 웃었다는. 그때부터는, 여러분, 야, 이제 반 애들이 알아주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점점 달라졌어. 참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또 여러분들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뭐예요? 진짜 이래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하는 애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한순간에 그 선택, 이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 꼭 성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선택은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참 이 쑥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선택을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자, 어떤 빌라가 있다. 허름한 빌라인데, 그 4층에 어떤 젊은 여자가 살고 있었다. 근데 아래층에서부터 불이 났다. 지금 뛰어내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소방서에서 그물도 다 치고 해가지고, 뛰어내리세요! 했는데, 이제 핸드폰으로.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 그러면 쑥스러워서 못 뛰겠대. 그 뭐가 그렇게 쑥스러워요? 그랬더니 반쯤만 입어서 쑥스럽대. 반쯤하랍니다. 이 소방관이 기가 막혀. 기가 차요 안 차요? 야 지금 조금만 늦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소방관이 야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래서 소방관이 기발한, 그것도 아마 하나님이 준 아이디어겠지. 이 소방관이 뭐라 그러냐. 지금 안 뛰면 반츠도 탑니다! 그래서. 반츠까지 타면 이건. 그래서 그 여자가,
반쯔가 타면 안 되지. 팍 뛰어서 살았대. 아시겠어요? 여러분께서도 이 위대한 선택의 점프, 응? 점프. 다 하나님이 뭐요? 다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점프하도록 다 해놨어. 그러니까 이 잡신놈들의 주는 쑥을 어떻게 극복하고 점프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